동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소수 진보 정당의 시의원이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그 진보 정당의 당 대표는 공식 사과를 거듭 밝혔고,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강조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어떤가요?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수가 350만 마리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며칠 전에는 구제역 판정을 받은 농가의 한 농민, 60대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작업에 동원됐던 공무원들 중에 7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제역이 소를 살처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사람까지 잡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보다 더 정부가 이보다 더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사안이 또 어디 있을까 싶네요. 굉장히 비교되는 두 가지 장면입니다. 네, 이승기가 부른 정신이 나갔었나 봐. 오늘 첫 곡으로, 지금은 노동자 시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승기도 그러잖아요. 미안해, 나 정신 나갔었나 봐,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받으려면 이승기처럼 나 정말 정신 나갔었나 봐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당최 이명박 정부는 소돼지가 미친 거고, 소돼지가 죽을 일을 한 거, 뭐라고 해야지?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고, 자기네가 죽인 게 아니래. 미치겠어요.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310만, 320만, 이번 주 까딱했다가는 350만까지 살처분됐다라는 뉴스가 들려올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제발 스탑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농민분이 엊그저께인가요? 6일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가 터져나왔었고, 구제역 작업에 동원이 됐었던 공무원들 7명이 지금까지, 뭐 지금 뭐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예, 단 11월, 12월, 1월, 거의 뭐 한 두 달 사이에 공무원 7명의 목숨까지 앗아갔어요. 예, 누가 앗아간 건가요? 소돼지 살처분하고 뭐 방역작업 돕니라고 과로했으니까 소돼지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미 살처분된 소돼지들한테? 그거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인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죽인 거고, 이명박 정부가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러한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 언론 기사를 봤는데요. 구제역 최근에 구제역 관련 보도를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언론이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민중의 소리 빼고요. 당연 민중의 소리겠지만 민중의 소리 빼고 어딜까요? 흔히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곳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라고 해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지금 뭐 종편 뭐 다, 종편 채널 사업자로 다 선정 막 선물 막 안겨주고 막 그런 마당에 얘네들이 지금, 아,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거 없으니까. 뭐 누러갈 때와 누구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중동이 그런 신보가 작용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마음 놓고 까고 있습니다. 구제역 니네 똑바로 못해, 이명박 정부 니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갖가지 통계들을 다 집계해가지고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가감없이 날카롭게 아주 질 좋은 기사로 비판 정신을 막 언론의 기능,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본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지면입니다. 일간지 지면들을 어느 분이 쭉 뒤졌는데요.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2차 뭐 환경 오염, 그리고 무슨 축산센터 연구소도 뭐 뚫렸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그 지역 가축 매몰지의 붕괴 위험. 그리고 어수룩하게 매몰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2차, 3차 피해들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었는데요. 어제 조선일보가 가축 매몰지 붕괴 위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파헤치는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제목이 구제역 가축 매몰지 봄이 오면 무너진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것도 무슨 끄트머리 뭐 이런 데다 배치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 일면 탑 기사로 배치를 했습니다. 내용 잠깐 들여다볼게요. 전국 매몰지가 4천 곳을 넘어선 가운데 가축을 파묻은 매몰지의 위치 선정 등이 잘못돼서 매몰지가 붕괴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 이것도 참 희한하죠. 이게 조선일보가 막그 르포처럼 막 탐사 보도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쓴 건데 조선일보는 봤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왜못 봤냐 이거죠. 그리고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경북도 내 가축 매몰지 750곳을 조사한 결과 1차 위험 판단 매몰지 90곳 중에 무려 68%에 해당하는 61곳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예. 이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어제자 신문 또 3면에는 이런 기사를 실어요. 가축들의 무덤 무려 4,054곳 지하수 오염이 더 무섭다. 2000년부터 이번 구제역 이전까지 예, 거의 10년 가까이 동안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살처분된 가축 수는 22만 마리, 거의 10년여 동안요, 2000년부터. 근데 이게 몇 배인가요? 지금 310만 마리, 320만 마리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10배가 훨씬 넘잖아요. 뭐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지금 2개월 만에 다 까먹은 거다. 라는 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수치화해서 보여주니까, 정말 더 섬뜩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살처분된 가축들의 무덤이 몇 곳이냐, 이런 것들 그동안 2개월 동안 정부가 쉬쉬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축소해서 뭐 한, 뭐몇곳 정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발표하고 막 흘리고 그랬었는데, 매몰지가 무려 4,054곳에 해당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매몰지 역시 2000년부터 거의 근 10년 동안 매몰지는 620여 곳. 예. 살처분 가축수는 14배라고 하네요. 15배가 조금 안 되네요. 10년과 두달 사이에 비교를 해봤더니, 예. 살처분된 가축수를 따지면 14배 더 잡숴드셨고, 이명박 정부가. 매몰지, 가축들의 무덤. 6배나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볼게요. 중앙일보는 구제역이 공기로도 옮는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구제역이 공기 중 바람을 타고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농림부가 구제역 발생 농장들의 공기를 채취해서 정밀 검사한 결과 경기도 이천의 돼지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대안 개선점까지 내놓습니다. 사람이나 차량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지금 현재의 국내 구제역 표준 대응 지침이 수정돼야 한다라고 주문까지 하고 있어요. 예, 정밀 검사 결과 공기로도 이렇게 전파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 정말 큰일 났네요. 이 구제역 지금 매몰된 가축수의 90% 이상이
300마리라고 했을 때 3구 27, 270만, 280만 마리가 다 돼지잖아요. 특히 더 끔찍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한 분, 두 분 다 나가시네요. 왜 그럴까? 그런데 다른 언론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국립연구소에서 구제역 발생했다더라. 초중고교 계약 연기 조치가 떨어졌다더라. 또 연기했다더라. 뭐 이런 가십성 기사들. 물론 아주 가십성 기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사들로만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방송도 좀 볼게요. KBS, SBS 뉴스 어제 그제 좀 깔짝깔짝 예전에 전혀 보도 안 하던 거 마음 먹어서 그냥 새 꼭지 연달아서 탑으로 이제 KBS 뉴스도 배치하시고 구제역 관련 보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근데 내용 아이템도 계약 연기했다더라. 연구소에서도 발생했다더라. 뭐 이런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얘기하고 있는 10분의 1도 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MBC 뉴스는 어떨까요? 구제역 농민,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돼서 거의 판정받은 농가의 농민이 자살한 했다라는 소식이 쏟아진 날 MBC는 독보적으로 이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9시 뉴스데스크에서. 대신에 무슨 뉴스가 채워졌냐. 김치로 돈 버는 일본 이라는 아이템.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시 예단비 돌려줘야. 이런 뉴스 쭉 나열을 하다가 스포츠 뉴스까지 다 하고 나서야 끝머리에 맨 마지막에서야 구제역 뉴스 간단하게 뭐 초중고 계약이 아닌 게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MBC 누군가가 뭐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깔짝깔짝 되고 있다라는 표현 쓰면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예요. 민중의 소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예. 하물며 예. 쪽수도 얼마나 부족해요 저희가. 가진 건 뭐 쥐뿔 있어요? MBC에 비해서? 예. 없어요. 예. 뭐가 진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뭐 MBC 뉴스데스크 예전에 그 누구죠? 신경민 앵커 계셨을 때나 그래도 KBS 뉴스보다는 MBC 뉴스가 낫지 않아? 조중동보다 그래도 한겨레 경향이 낫지 않아? 진보잖아. 진보 쪽 언론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보가 왜 진보일까요? 누가 자신에게 진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진보인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걸맞게 행동을 표했을 때 이 진보라는 이름값을 하는 것이지 누가 이 이름표 달아줬다고 진보라고 신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신용에 진짜 불과한 거잖아요. 예. 단 1%라도, 문제가 있다거나,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구제역?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민중의 소리만 계속 뭐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예. 민중의 소리? 그래? 뭐 별로 영향력 우리보다 없는 언론사, 인터넷 언론인데, 뭐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긴 한 번,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1%라도 의혹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조태근 기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 번. 단 1%의 의혹,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여도 그 1%를 위해서라도 몸을 던질 줄 아는 게 언론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좀 길어졌네요. 다른 때보다.